방송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세미얼로 특집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션 타임스 이번 장르는 모던 락이죠. 그죠. 모던 락에 뭐 가장 잘 어울리는 기타 뭐 한 대만 꼽자면은 335. 그렇죠. 네, 정말 335 갖고 있다가 이런 장르 할 때 약간 브릿팝 느낌 낼 때 한 번씩 그냥 꺼내하고 치면은 그때 이제 335를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바로바로 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내줄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뭐 멀리 갈 필요가 없죠. 뭐 오아시스만 생각해도 맞아요. 일단 네. 뭐 이 프랄로우가 아닌 세미알로우로 들려줄 수 있는 특히 한 번씩 이제 리뷰 댓글을 보면 뭐 이렇게 왜 335 가지고 뭐 락을 치고 있냐 재즈를 들려줘야지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신데 네네. 그분들 말씀 틀린 것도 맞아요. 아니지만 재즈도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335가 그런 용도보다 사실은 락으로 더 많이 쓰여지는 게 사실이고 맞아요. 뭐 진짜 재즈 뮤지션들은 175나 L5로 가겠죠. 맞아요. 아예 예전에 프랄로우가 실제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쓰던 기타였고 335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테드 맥카티가 그걸 도입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씩 성향 자체가 재즈에서 좀 더 락신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데서 용도가 좀 변경이 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재즈도 하면 물론 잘 어울리고 좋고 세미알로우니까 울림도 있고 그런 공명감이 있는 톤을 내주는데 좋지 만 재즈만 하라고 만든 기타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좀 재즈 기타로 선입견이 잡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하지만 해외에서는 락커들 그렇죠. 더 많이 쓴다. 네, 하드락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요. 네. 물론 뭐 335 갖고 누가 헤비메탈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는 안 쓰니까 그것까지는 뭐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이 게인까지 충분히 네. 커버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특유의 공간감과 이런 울림이 느껴지는 세미할로의 사운드가 그런 크런치한 톤과 브리티시적인 음악적인 분위기를 내는 데는 진짜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335에 이어서 사실 345가 사운드 달라질 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거리가 없어서 그냥 저희는 얼마나 똑같은가를 그냥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스펙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애초에 이 스프루스만 뭐 이게 이제 345는 이제 에디론닥 스프루스니까 커터슨 에디론닥 스프루스 그 부분에서의 뭐 약간의 스펙 차이 그거 말고는 그냥 애초에 뭐 목재 구성도 똑같고 픽업도 똑같고 뭐 사이즈 피지컬도 똑같고 이러니까 뭐 다를 게 아예 없어요. 일단 지금 이 레코딩 상황에서는 픽업 같다는 게 일단은 제일 큰 부분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저희가 어쨌든 335와 345의 어떤 큰 차이점을 여기서 뭐 찾아본다기보다 두 개가 진짜 비슷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약간 그 정도 느낌으로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그랬는데 알아? 또 막상 쳐봤는데 엄청 다르게 느껴지지? 이렇게 다르다고? 그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335 사운드 먼저 한번 모니터 해보고 네. 335를 녹음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듣는 거지만 정말 이 장르는 깁슨이 깡패다. 그냥 쳐놓으니까 그냥 뭐 원래 그냥 이렇게 돼 있는 노래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죠. 알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네. 구성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픽업 백킹부터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이요. 네. 그렇죠. 후주 이제 반다리 잘라가지고. 네, 반다리. 네, 뒤쪽에 코러스 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 내가 기분 탓일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얘가 좀 더 쏘는 것 같죠? 소리가 약간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한번 어차피 확인해 저희가 볼게요. 마지막 시간에 다 사운드 거니까. 별로 비교해 드리니까 그대로 한번 네. 기다려보죠. 거야? 기분 탓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자 그럼 바로 또 클린 클린톤 클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미치게 탈게요. 라인 안 치고요? 네네. 아 네네. 뭐 저번 시간에 순서 다른데 어차피 칠 거는 똑같으니까. 네네네. 뮤트부터 가겠습니다. 시샵 마이너부터 찍겠습니다. 틀려가지고. 네. 좋아요. 좋고요. 라인스 기타. 네, 라인 기타 가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솔로 가볼까요? 네. 이게 콘텐츠 찍는데 뭔가 진짜 뭐 약간 납품해야 돼가지고 후딱후딱 처리하는 진짜 그 상황인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진짜 일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뭐 이제 이거 뭐 다
뭐 청구하시면 되고요. 네. 입금 날짜는 언제 될 겁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 정산자료 보내주시고요. 네. 네.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이랑 네. 너무 개인 자연스. 사업자여 가지고 아, 그러면 부가세 처리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다 진짜. 네, 정리. 네, 그럼 솔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밸런스 네. 좀 잡아볼게요. 약간 얘가 출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러니까. 드는데. 자, 3, 4, 5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3, 4, 5 사운드까지 모니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3, 3, 9를 해봐야 될 그죠? 텐데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차이점을 저는 사실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막 하나하나 이제 소스별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또 살짝 뭐 다른 포인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뭐 얘기를 했던 게 3, 4가 출력이 좀더 세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픽업이 같기 때문에 그거 뭐 셋업에서 뭐 조금 뭐 그죠? 줄넘기가 맞습니다. 액션이 좀다뭐 액션 문제가 아니고 픽업 높이가 좀 픽업 다르거나 높이 네. 아니면 뭐말 그대로 줄넘기가 좀더 높아서 뭐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줄이 낮게 붙으면 붙어서 픽업이 가깝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긴 있으나 이건 뭐 같은 기타에서 세팅 바꿔도 갈수 있는 그죠? 영역인 것 같아서 네,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339는 이제 애초에 픽업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요거 이제 사운드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 4호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출전 선수 3번 선수 남아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네, 깁슨 ES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